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월악산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는 뷰가 좋은 산골 농장 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카카오 보도뷰를 열었습니다. 자, 이곳은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에 있는 오미자밭, 수수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골 농장 부지입니다. 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 진입도 별 무리 없이 우리 땅까지 가능합니다. 진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 용수 관로도 지금 현재 우리 땅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고 또 로드뷰 영상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자,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에 있는 산골 농장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월악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단양 군청, 단양 읍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제천 시내고요. 여기가 남제천 IC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충주시청, 충주 시내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단양 읍내까지 약 4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제천 IC까지 약 4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제천 시내까지 약 4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충주 시내까지 약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월악산 국립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충주호가 있습니다. 놀거리, 볼거리가 많은 관광지입니다. 청풍명월의 고장이죠. 청풍명월의 고장. 볼거리, 또 먹을거리, 또 관광지가 유명한 데가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월악산 국립공원 바로 아래에 있는 우리 저 산골 농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매물은 지금 이곳에 있고요. 이곳에 있고, 그다음에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기 돌아서 직진에서 다리를 지나자마자 좌회전, 그리고 또 다시 또 좌회전. 쭉 산길 타고 쭉 올라오면은 오늘 현장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이 땅이 지금 있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말고 랜드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자, 우리 땅은 지금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필지, 2필지, 3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 방향입니다. 월악산 방향이 정남향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뷰가 좋은 곳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정서향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뷰가 동북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 뷰가 동북향으로 아주 좋습니다. 1시, 2시 방향으로 뷰가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짠!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충북 제천시 덕산면 666번지, 그 다음에 666-2번지, 그 다음에 665번지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은 전이고요. 그 다음에 총 3필지 면적은 5224 제곱미터, 총 면적은 1580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가축 사육 일부 제한 구역입니다. 인근에 사찰도 있고 이래서 축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금폐율 한번 볼까요? 금폐율. 자, 금폐율 한번 볼게요. 우리 땅은 금폐율이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구리 666번지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도 행위제한 한번 볼까요? 행위제한. 자, 행위제한 한번 볼게요. 자, 행위제한을 보면은 이 땅은 지금 단독주택이 가능하다라고 나오고요.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또 아파트 이런 거는 안되고, 아파트는 안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가서, 자, 제1종 근린생활에서 보면은 일용품 판매, 소매점, 수퍼는 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2종을 한번 가볼까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2종.
제2종이 돌았는데 보면 이제 비디오, 감상실, 뭐 음악당, 뭐 연애장 이런 거는 쭉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되겠노? 쭉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휴게 음식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과점 빵집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 안 됩니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 일반 음식점 식당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주택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나와져 있네요. 그러나 저러나 건축 허가 요런 문제는 제천시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오늘 매물은 덕산면 선구리 666번지, 그 다음에 666-2번지, 그 다음에 665번지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로드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뷰로 다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변에서 말 앞에 보면 이렇게 법성사라는 간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법성사 간판이 나오면은 마을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 됩니다. 마을길로 진입을 해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쭉쭉쭉 들어갑니다. 자, 마을 입구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지나서 바로 좌회전 쭉 들어갑니다. 자, 직진해서 쭉 들어가서 또 다리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바로 좌회전. 자, 여기서도 좌회전 쭉 들어갑니다. 상수도가 여기까지 지금 마지막 요 민가까지는 지금 현재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져 있는 것 같네요. 자, 계속 직진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쭉 올라갑니다. 도로 폭이 약 2.5m 되는 곳도 있고 2m 정도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쭉 올라옵니다. 우리 땅 이제 여기 보면은 농업 용수 관로가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수로 농업 용수 관로 물을 대기 또 농작물 물 주기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 다 와갑니다. 쭉 올라옵니다. 자, 지금 우측에 보이는 곳이 지금 온 우리 땅이거든요. 지금 오미자 지금 심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좌측에 이렇게 분묘가 한 개 있습니다. 좌측에 분묘가 한 개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땅까지 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만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동북향이 지금 바라보이는 뷰가 동북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동북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편에는 이제 월악산 산 정상이 보이는 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산골 오지 지금 완전히 뭐 기농기촌 토지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라든지 오는 문제는 제천시 건축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인 결과, 한국농원총공사 땅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 도로 포장된 곳은 한국농원총공사 땅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땅에는 지금 우리 땅주인 사모님께 물어보니까 오미자하고 수수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오미자밭 수수밭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자, 소비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현장에 답사 요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에 있는 그 산골 오지 농장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참, 이 주위의 땅값들이 대부분 76,000원, 8만원에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당초에는 8만원 이상 받고 싶어 하셨는데 경기가 경기인지라 또 시세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저렴하게 내놓아야 매매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금액이 지금 매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골 오지 농장부지 하나 소개를 다 했습니다.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소개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적인 산골 마을의 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